E3 모듈입니다. 대학 3, 4년 차 코딩 중에서 E에서 3. 고을이에요. 고을은 주소가 goel.openc.ai, goel.openc.ai입니다. 이것도 고판과 고방과 관련해서 또 진행을 코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장이라고 돼 있죠. 돼 있는데 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고월은 기본적으로 고판과 고월에서 제공하는 상품들을 생산하는 생산 단지예요. 생산 단지를 고월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고월 고방과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건데 고월 끝. 고판과 고방에서 제공할 판매할 그죠? 판매할 상품의 생산지. 두 가지 생산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화된 공장이 있고 두 번째는 수공업 단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돼요. 따라서 고을은 생산 단지입니다. 일종의 생산 단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기존으로 보면 무슨 산업 단지랑 비슷한 형태죠. 산업 단지와 유사.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첫째 많이 다른 이유가 반드시 친환하지만 일반 친환경 에너지만 사용하고 에너지만 사용. 그리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죠. 당연히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예. 그리고 전체가 하나의 도시에 의해서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생산 도시의 CRP, City Resource Planning, City Resource Planning에 의해 생산 과정이 제어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를 CRP가 제어하고 그 CRP에 의해서 제어된 대로 생산을 진행하는 실제 생산하는 것이 고을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 그러면은 여기 CRP 부분이 이코노미의 CRP 부분이 두뇌 역할을 하고 그죠? 이 두뇌의 지시에 따라서 손발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고을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CRP 부분의 코딩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RP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 고을에도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CRP 코딩과 고을 코딩은 고을 코딩 병행해. 아 여기 있네요. 고을입니다. 그게 고을이고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생산 단지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식으로 적용하게 될 거고 이 고을은 기본적으로 도시 그 교육 도시 자체가 작업 도시입니다. 작업 자족 도시로 설계. 도시 인구가 5만 명이고, 그리고 방문객들, 관광객들 생각하면 10만 명을 생각해서 그 10만 명이 소비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고을의 역할입니다. 생산 단지이고, 따라서 교육 도시 내에서 위치는 어디다 두고,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이고. 각각 생산의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또한 밑에 보면 프로덕션 부분이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프로덕션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CRP 코딩과 프로덕션 코딩 고을 코딩 세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 CRP 코딩은 두뇌 역할이고 프로덕션은 손발이죠. 손발 장기 오장육부가 될 거고 고월은 이 오장육부가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될지 그걸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 개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